안녕하세요, 선생님. 신동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시한 지석 달이 다 되고 11월 말 되면 이제 끝날게 되겠습니다. 이제 아이고 3개월 동안에 거의 뭐 전출하셨는 것입니다. 선생님 열심히 가르쳐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지요. 이렇게 아니요, 선생님.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도 이지연 선생님, 김동연 선생님, 예, 아직 접속이 잘 되지 않네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연 선생님, 나중에 또 선생님 나오시겠습니다. 그러면 예, 오늘은 이제 좀 특강입니다. 오늘은 사실은 제가 이번 일요일날 그 서울에서 개최되는 2020년 대한인상초음파학회 제17회 추계학술대에서 온라인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초음파 강의가 아니고 조금 특이한 제목이었습니다. 초음파 교육의 노하우에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잘잘 들립니다. 들립니까? 네, 예? 잘 들립니다. 예. 의대생과 전공의를 위한 초음파 교육의 노하우란 제목으로 이 강의 녹화를 했습니다. 녹화를 하고 그게 아마 온라인으로 아마 송출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임상 초음파계 여기에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음파 교육과 일반 의학 교육의 차이점은 어떤 거냐? 진짜 좀 차이가 많습니다. 다른 일반 의학 교육은 일반적으로 강의하고 실습이 강의 후에 실습이 진행되죠. 그러나 초음파 교육은 강의하고 실습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일반 의학 교육은 강의하는 교수님과 또 실습하는 교육자가 얼마든지 분리대가 가능하죠. 교육하시는 분, 실습하시는 분. 그러나 초음파 교육은 강의하시는 분하고 실습 교육자가 동일한 편이 같은 사람이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교육이라도 선생님마다, 교육자마다 약간씩 방법이 틀립니다. 그리고 일반 의학 교육은 이 교육 내용이 비교적 잘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초음파 교육은 이 교육자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우리 같은 상고고 초음파 교육도 해보면 선생님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이것은 초음파 교육이 이 강의 내용이나 실습에 책으로 기술할 수 없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온라인 교육도 해보면 느끼지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의 실습에서는 오프라인에서 할수 있는 그 미묘한 감각이라든지 이그 지식은 암묵지죠. 이렇게 온라인이나 이런 데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 의학 교육은 일반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본과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교육이 됩니다만은 초음파 교육은 제가 봐서는 가장 적합한 것이 의과대학 본과 3학년부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의학 지식과 해부학적 지식만 있으면 본과 3학년 때부터 초음파 교육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제가 의과대학 교육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김동연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의대생을 위한 초음파 교육을 해본 적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동초사라에서 대구의 경북대학 의과대학이 동인동에 있습니다. 동인동 경북의대 의학전문대학 초음파사랑 모임. 이 동자, 초자, 사자를 따서 동초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1기를 2016년 10월 20일 그때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경부대 장봉현 교수님과 대구의 닥터스 영상의학과의 정태균, 서경진 원장님이 도움으로 이 2016년에 이제 소식지를 내고 11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두 달간 6차례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워크숍 내용은 이 상복부 초음파, 간담체조, 간장, 담낭, 당간, 체장, 강의하고 핸즈온 코스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초사의 이념은 임상에게 필수적인 이 초음파 학습과 장래에 혹시 이분 중에 초음파 강사에 될 수도 있는 분이 있죠. 이런 분의 자질을 배양한다. 이랬어요. 진행은 이렇게 했습니다. 경부대 본과 3학년 학생 중에서 여기에 10분을 선발했습니다. 물론 이제 뜻이 있는 분 10분이 이제 선착순으로 선발했고 그 다음에 두 달간 6차례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방법은 어떠냐면 강의 자료 PPT를 미리 학생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PPT를 미리 공부하죠. 이 미리 공부해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게 프리러닝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의를 발표하면 제가 이제 강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강의 발표 후에 이제 핸즈온 코스를 진행합니다. 그게 강의하고 핸즈온인데 강의를 제가 하지 않고 학생이 합니다. 사실은 학생이 초음파 강의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미리 PPT를 주고 어느 시간 지나고 난 뒤에 제가 강의를 녹화를 해서 이걸 이제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단톡방에서 내 강의 PPT 보고 강의 자료를 제가 강의했는 내용을 공부해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PPT 보고 다음에 강의 동영상을 봤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수업 시간에 나와서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을 끝나고 난 뒤에 평가 시험과 강의 평가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을 이름을 다 적어놨죠. 11월 7일에는 이제 강의는 간장의 기본 스캔, 병리를 기초로 해서 하는 초음파 영상, 간장 스캔법, 담낭 스캔법, 체장 스캔법, 그 다음에 상복부 초음파 강의, 상복 초음파 강의, 그 다음에 정례 토의 이런 식으로 이제 6차례 이 강의하고 핸즈온 진행했습니다. 요게 이제 이름은 다 선생님들입니다. 예. 그래서 1차를 한번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과연 의과 대학생들이 과연 따로 올 수 있을까? 이게 무모한 도전이 아닐까 생각인데 놀랍게도 아주 잘했습니다. 대구 닥터스 영상의학과는 경북의대 바로 맞은편이 있죠. 거기에서 시행했고 제가 이제 인사한 뒤에 유선의 박생이 간장 초음파 스캔프 기초하고 정혜인 학생이 병리를 기초라는 초음파 에코이에 이런 이제 테마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핸즈온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강의를 전부 다 녹화를 해가 또 유튜브에 다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기가 미리 예습하고 또 발표했는 걸 또 유튜브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게 반복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의 그 전부 다 평을 받아봤습니다. 단톡방에 정말 대부분 이 학생들이 아주 그 긍정적이고 정말 재밌었다. 어렵지 않고 재밌다. 초음파가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다는 중론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3학년인데 아주 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기를 무사히 마치고 또 2기를 모집을 했습니다. 2기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2기 선생님을 해가지고 미리 이제 출신 고등학교 대학 사회 경력을 보내주고 인물 사진 보내주고 왜 동초사를 신청했는 동기하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이야기해라. 그 다음에 향후 졸업하고 난 뒤에 어떤 진로를 할 것인가.
그래서 하고 난 뒤에 일기 선배하고 멘토 멘티를 만들었습니다. 그 일기에는 학생하고 2기 학생하고 이제 멘토 멘티를 만들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기 학생들한테 이제 1기생한테 이렇게 문자를 듣고 멘토 멘티를 연결해가 3학년 학생을 그 4학년이 됐죠. 1기가 3학년 학생들을 멘토 멘티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래서 2기를 시작했습니다. 2기도 뭐 1기하고 같은 방법으로 진행됐습니다. 근데 2기생들은 1기보다 훨씬 더 이제 선배들, 멘토부터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받아가지고 훨씬 진행이 매끄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물도 2기생들, 1기생님, 2기생님 맨날 적고 이렇게 멘토 멘티를 만들었습니다. 2기는 조금 이제 조금 커리큘럼을 조금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좀 더 이제 질환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간장 두 번, 담낭 당간, 췌장, 정례토의 이런 식으로 이제 정례토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열 분, 인물이 아주 좋죠. 이 열 사람 전부 다 의학 전문대에 나와서 전부 다 뭐 대학이 아주 좋은 대학입니다. 전부 다 스카이 대학에서 최하가 뭐 최하라까지 좀 이상 한양대학, 뭐 카이스트, 포철 뭐저 포항공대 이런 아주 우수한 대한민국의 탑 레벨의 학생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마치고 난 뒤에 학생들하고 이제 수료식하고 회식도 하고 그랬습니다. 정말 이 선생님들의 학생들에게 앞으로 당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리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그 복음인 전파를 전파하는 전파 전도사가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파 기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해서 이 세상에 보낸 물건이죠. 그래서 인간의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전파기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아까 대학에 졸업하고 난 뒤에 인턴할 때 레전드 할 때, 응급실 할 때, 그 당시에는 초음파기계가 없었죠. 그때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오면 참 애를 먹습니다. 환자는 통증이 있으니까 또 다시 통증을 좀 해소시키도록 하는데 내가 또 진통제를 줘버리면 환자는 왜 됩니까? 통증은 없어지는데 그 환자가 외과 환자인지 내과 환자인지 감별이 안 되죠. 지금 같으면 제가 초음파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응급실 환자고 막 초음파에서 서지컬 압도맨, 메디컬 압도맨을 대본급을 하고 난 뒤에 서지컬 한테는 빨리 외과로 보내고 메디컬 통증은 바로 진통제를 뭐 충분히 사용해가 환자의 고통을 없애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참이 고통에서 예방시켜주는 아주 하나님이 주신 이 보배로운 선물을 우리가 초음파로서 초음파가 보배로운 선물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주신 물건 중에서 제 생각은 초음파 기계가 뭐 다이아몬드, 금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중한 물건이 아닙니까? 김동현 선생님 의견에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아, 예. 네. 저하고 같은 이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동차사 오비현 백혜신 선생님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참 동차살 지나는 어떠냐 지금 어디 계시냐 했더니 흥해 보건소에 있고 초음파가 아주 공부에 도움이 있고 병리학 공부를 좀더 병행했으면 더 이해를 잘 되겠다 자고 생각에 갇혔죠. 근의상은 사실 그 다음에 본과 3학년 때 너무 바빠서 참 이렇게 미리 예서 복습이 충분히 모였다. 4학년 1학기 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3학년 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4학년 되면 너무 마음이 조급해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2020년 10월 30일에 했습니다. 의대생 초음파 교육의 평가입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초음파 필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리 보내준 강의 자료와 유튜브 강의로 예습해서 아주 조리 있게 발표했고,
잘못된 내용을 지적하는 거꾸로 학습, 프리레닝에 아주 적용을 잘했습니다. 초음파 실습도 아주 능숙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초음파 교육은 의대 본과 3학년이 가장 최적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내과 선생님들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의과대학 예과 본과 3학년들이 그 초음파 교육을 하는데 그 김 원장님 학생들이 잘해요. 아주 잘합니다. 아주 잘하는 정도가 이거 그 저 개원이나 봉직이 선생님보다 의과대학 3학년이 더 잘합니다. 그랬더니 믿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초음파도 어떤 테크닉적인 면이죠. 컴퓨터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젊을수록 좋습니다. 다음에는 전공의와 개원의를 위한 초음파 교육을 제가 하고 있는데 대구에서 영남임상 초음파 연구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영남임상 초음파 연구에는 2002년 11월에 저하고 은종열 선생님이 만드는 모임이 이제 쭉 16년간 지속되다가 2018년 2월에 영남임상 초음파로 이제 발전적으로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회장 김대인 회장님, 2대회장 김창수 회장입니다. 영남임상 초음파 연구에는 저희 대구에 있는 수성의원 김일봉 내과 6층 강당이 있습니다. 이 소정 강당에서 매주 수요일 날 8시에서 9시 반까지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사 명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강사 명단입니다. 강사 명단이 이렇게 20분이 있습니다. 이 강사 명단은 완전히 전국구입니다. 이 강사님이 전국에 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일개 사단보다 더 하는 일개 군으로 말하자면 일개 군단 병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연대장급이니까 연대장이 사단장, 네 개 사단이 합쳐졌으니까 군단이 네 개 사단이 합쳐진 군단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영남임상 초음파 연구관은 매주 수요일 8시에서 9시 반까지 모여서 진행하는데 우리 영임초 회원 개원이 봉직이 전공이 참여해서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질환별 토픽 강좌, 전내 토의, 학회 연수 강좌, 발표 자료 프리뷰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발표하고 이렇게 앉아서 서로 토론합니다. 여기에 마이크 시설, 녹화 시설, 그 다음에 스피커 다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월 14일에는 이렇게 비장 초음파, 이재준 선생님의 경동맥 초음파, 이수혁 선생님하고 김대진, 이재준 선생님이 이렇게 정례 토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남임상초음파학회가 임상초음파학회의 창립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 임상초음파학회 1회가 2010년 5월 13일인데 그때 2,00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때 여기에 명단에 보시면 우리 강태경 원장님 이름도 있고 박선호 선생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립 학술대 여기에 보시면 세션에 우리 대구 선생님 이름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구 선생님들이 적극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CMA 코스에도 우리 이재준 선생님, 박선호 선생님, 강태현 선생님 초기 멤버들이 많이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개원내과 사이에서 매년 1회 초음파 연수 강좌인데 원래 9월 27일, 원래 3월 달인데 원래는 우한 코로나에서 늦어가 9월 27일로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1회 때부터 우리 영남임상 초음파 연구회가 주도적으로 해서 커리큘럼 부른 및 강사를 전부 다 섭외합니다. 강사는 전국 최고의 강사를 섭외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영상의학과 교수, 내과 교수 이러니까 거의 뭐 탑 클래스 강의 수준은 영상의학과 레전드 교육 수준으로 맞춰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의 초음파 교육을 해보니까 이 문제점은 전공의 상당수가 수련 기간에 초음파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과
본과정 문의들은 대부분 자기 전공 분야만 초음파를 습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효율적인 전공의 교육에는 내과 전공의가 이제 확정되는 입국 전에 1, 2월 달에 초음파 기본 스킬, 중요 질환 강의와 실습을 토요일 날에 이렇게 진행하고, 그 다음에 1년차, 2년차 전공의는 학위 휴교 기간에 CME로 질환 2주 강의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초음파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야기했던 그 영남 임상 초음파 연구에, 그리고 제가 했는 용초사, 그리고 용초사가 있고 저 동초사 두 개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쭉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하는 저희가 초음파에서 어떻게 입문했는지, 초음파 교육을 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가 강의가 아니고 예, 저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김동연 선생님 뭐 질문이나 뭐 소감이나 이런 걸 좀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아이 아 네. 예, 김동연 선생님은 초음파 공부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저 한 세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 전에는 전혀 못 하셨죠? 지금 네. 나가 보자, 내과 맞죠? 아니요, 소아청소년과입니다. 소청과죠. 소청과는 네. 정말 초음파가 필요합니다. 저희 뭐 병원 옆에 소청과가 있는데 소청과 선생님이 오늘 또 환자가 왔어요. 소청과 환자가 왔어요. 왜냐하면 환자가 배가 아파갔지요. 갔는데 배가 아프다 하니 우아복골 통증이 있으니까 소청과 선생님이 피지컬하고 아마 충수는 아닌 것 같은데 경과를 봅시다. 환자 젊은 환자분이 아 충수 맞아요. 그렇게 이렇게 따지니까 소청과 선생님 의원입니까? 저한테 보냈어요. 저로서는 고맙지만 사실을 초음파 할 줄 알면 충수 볼 줄 알면 간단하게 초음파 검사해가지고 그 초음파 수가도 받고 진료를 할 수 있는데 초음파를 못 하시니까 결국 내한테 환자를 보내게 됩니다.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어요. 간단한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내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초음파를 배우십시오. 이분도 연세가 50대 중반이거든요. 자신이 없다. 결국은 초음파는 나이가 들수록 두려워서 할 수가 없고 하고 싶 그걸 그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금 제가 하는 용초사에서 지난번에 가신 선생님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충북대학 나오시고 이분은 내과 의사입니다. 그동안 이제 병원에 쭉 봉직으로 계시고 개원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요양병원은 가시려고 하다가 진로를 바꿔가 글로 금진센터로 가시게 되었어요. 금진센터에서 복부 초음파, 심장 초음파 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저한테 배우러 왔습니다. 나이가 저보다 더 한 살 많습니다. 53년생입니다. 어떻게 시간? 대단하시죠? 53년째, 67세 분이 초음파를 하시겠다고 오셨으니까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전혀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예. 다음에 또 우리 신동희 선생님. 네, 선생님. 아, 오늘은 얘가 동초사하고 우리 영남임상 초음파 이야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초음파 이력 역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부탁합니다. 네. 아, 선생님 뭐 여러 가지 아무거나 질문하십시오. 오늘은 뭐 질환에 대한 질문이 아니니까 뭐든지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이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해야지 좋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 살은 어릴 때 해야 됩니다. 저도 솔직히 용기가 안 났는데요. 네. 네.
나중에 혹시 또 1년 후에 그 전에 1년 전에 시작했으면 했을 걸 하는 후회를 할것 같아서 너희 진입 선생님은 몇 학번입니까? 미안하지만. 제가 86학번이요. 86 학번 같은 말 멀었습니까? 내가 나왔습니다. 86학번. 제가 지금 네네.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저희 병원에 선배님 오시는데, 선배님 오시는데 이제 금진센터에 취업하려고 초음파 배우러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선배님이나 또 후배님이나 좀 나이 드신 분. 나이 드신 분 초음파를 가르쳐 뭐 가장 어려워하는 게뭔줄 아십니까? 경동맥 초음파를 어려워해. 제일 쉬운 경동맥. 경동맥 초음파하면 이렇게 크루브 가지고 구멍 카로티드 아트리를 잡고 이걸 로테이션 해가 인터널 이스터널 카로티드 아트리를 트레이시한데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 어떤 선생님은 하다 하는데 우시는 분도 있고 또한 분은 외과 선생님인데 일반 충수를 무지무지하게 수술 많이 하신 경험이한테 충수는 눈 감고 다 하시겠다 한데 복부 초음파에 충수를 못 결국은 초음파는 기술적인 테크닉이죠.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테크닉이 안 되면 참 어려운 거죠. 힘들어하십니다. 그게 한 살이라도 젊을 때가 좋다 하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다음에 이지연 선생님, 이지연 선생님. 아, 네. 예, 질문해 주세요. 아, 저 원장님, 제가 그 접속이 아까 안 돼가지고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요. 초음파 교육에 대해서 선생님 초음파 들으시는데 초음파를 언제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까? 몇년 됐습니까? 몇년안 되고 그 저번에 그 50기 처음 듣기 시작을 아, 했거든요. 50 용처사에 들어오셨죠. 네. 용처사를 지난 경험이 어떻습니까? 용처사에 대한 느낌이나 이걸 용처사를 배우시려고 하는 분에 대해서 용처사 대해서 한번 광고를 부탁합니다. 이지연 아, 선생님.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 용처사 하기 전에는 그 원장님 그 유튜브라든지 그 일반 책으로만 봤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그때보다 직접 그 원장님 핸드온 해주시면서 약간 프로그램 잡고 했을 때 훨씬 많이 도움이 됐었고요. 그 전에는 한번 그 병원에 있던 초음파로 한번 시도는 해봤는데 거의 감을 못 잡았었는데 그 직접 그 핸드온 하고 나서는 그래도 지금도 거의 잘 아직은 잘 모르고 초보지만은 그래도 좀그 하기 전후랑 봤을 때 지금은 성인 환자들도 조금 보고 있고 해서 많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책 요즘에 뭐 책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도 영상이 많지만 실제로 그 직접 그 소규모로 해서 핸즈온 받으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안 해보신 분들한테는 해드립니다.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 이지연 선생님, 감사합니다. 초음파 공부는, 실습은 악기 배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 이 바이올린을 웅궁을 잘 배워야 되죠. 웅궁을 잘못 배우면 평생 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초음파할 때, 우리가 공부를 할때 조금 빡시고, 사실은 굉장히 힘들지만, 이 대충대충이 아니고 아주 꼼꼼하게 정석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죠? 쉽게 나는 것도 예 우리가 초음파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였습니까? 상복부에서는 상복부 초음파에 제일 어려운 게 뭐였습니까? 스캔법이야 간장 5, 6, 7번이었죠. 예, 그 찾는 사실은 거, 네. 예,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걸 잘할 줄 알면 나머지는 다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석대로 아주 꼼꼼하게 배우고 또 배우고 난 뒤에 강의 자료로 복습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교육은 예습보다 복습이 사실은 더 효율적이죠. 고맙습니다. 이지현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예. 강영록 선생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영록 선생님. 아, 강영록 선생님 비공개로 해 놨네요. 그 다음에 이건호 선생님, 이건호 선생님. 아,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건호 선생님. 이건호 선생님한테 휴대폰으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건호 선생님한테는. 이건호 선생님. 예, 이건호 선생님 전화 통화되었습니다. 아, 질문 하나 해 주십시오. 소감이라든지. 아우, 몇 년, 이건호 선생님 전파하려 얼마 되셨습니까? 아, 어느 대학입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총파의 메카입니다. 순천향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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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은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이건호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이건호 선생님은 순천향 출신이고, 우리 순천향 병원은 이 총파의 메카입니다. 그래서 총파의 많은 경험인데, 저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좀 더 기초적인 공부를 해봤고, 그렇게 소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또 강영록 선생님하고 통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영록 선생님, 마지막 통화가 되겠네요. 아, 강영록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아, 오늘은 강의가 아니고 내 뭐 이야기니까 선생님 뭐 그저 소감이라든지 뭐 건의 사항이라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 석가셨고요. 전파하신 지 몇 년 얼마 됐습니까? 아, 잘 갔네. 제가 5, 4년생이고, 5, 6년생은 드디어 그겁니다. 우리 무슨 베이비붐 세대. 예, 그렇죠.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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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안 그래도 흑영 선생님이 소아과에 아마 초음파 교육과정을 만들시려고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시면 아마 초음파 온라인 실습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어딥니까? 지역이 어딥니까? 무엇이다 하니? 아, 진짜 멉니다, 일산. 앞으로, 뭡니까? 온라인 교육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 그 교육이 기회가 되시면 소아과 그 소청과 초음파 아카데미에 참여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러 선생님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또 유익한 이야기 많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제가 서울에서 임상 초음파계 발표 내용을 선생님과 같이 한번 봤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저와 초음파의 참 관계, 인연에 대해서 선생님과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은 밤 되십시오. 진동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으니까 섭섭합니다.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